백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새봄이 성큼 다가오는데 우리 기장 쭉쭉 패드로 기장 뭐한다고 교리 공부한다고 교리 왔습니다. 가르침의 이치를 알고 세상에 멋지게 한번 살아봤대.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함께 여기 함께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함께 하는 것.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예,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함께 있는 걸까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은 철저히 이런 것은 개체의 삶입니다. 함께 여기 여자가 함께 있잖아요. 세상에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지는 않고 있어.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은 이게 전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리도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뭐 함께 해주는 분이 없으면 이 개체는 힘들어서 못게 돼. 그런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면 끝도 함께 해지게 돼. 이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제가 산 중에 있으면 전화 올 때마다 선생님 혼자 계세요? 아니 그 산중에 혼자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라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뭘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 함께 있고 싶어도 새들이 지저귀지 바람이 불지 햇살이 비치지 예? 푸르푸트 뭐 잎사귀들은 팔랑팔랑하면서 전부 다 함께 해주고 있단 말이야.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늘 혼자라는 생각이 없이 오래오래 갈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함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차츰차츰 내 혼자라네 내 혼자네 그래서 뭐 외롭고 이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나는 함께 해주고 있었나? 함께 있었나? 근데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이었다고 내가 그런데 예. 본인이 느낄 때 늘 함께 해주고 있다고 느끼면 든든하고 언제든지 뭐 요즘 말로 콜 하는 거야. 오늘 뭐 하는데 같이 저녁 먹자. 오늘은 뭐 뭐에 살 때 콜 한번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왜 함께 하니까 근데 함께 안 하고 함께 있잖아 그럼 소통이 자꾸 없어져 차이점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함께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자 차이점이 뭐냐면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뭐냐면 내가 도와주러 간다 이거야.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에요. 차이점이. 근데 이렇게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함께 있으니까 참여한다 생각해. 참여한다. 이런 참여 안 한다. 뭐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도와주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고맙다고 이렇게 해줘야지 서운 안 해. 차이층. 왜? 내가 도와주니까. 예. 그래, 요게 빠지면 힘도 빠져. 예. 근데, 함께 하고 있다 해서 늘 참여해서 오히려 거꾸로 고맙다고, 거꾸로 이렇게 기운을 보낸다고. 그렇게 기운을 보내게 또 기운이 몇 배로 돌아오잖아. 차이층. 그러니까 오래오래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는 전체의 도움 덕분에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전체의 일이 내 일이다. 이때는 도와준다는 단어가 없고 뭐 함께 참여한다 이런 단어로 이게 이제 전체의 삶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들어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와 너 뭐냐면 항상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지금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깜빡하면 그냥 내가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개체로 지내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가 참여해 주는 것 이게 참여해 준다 참여해 도와준다 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기는 늘 도와주니까 내한테 고맙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서운해. 근데 고마워 안 하면 서운하고 또 계속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게 우리 내면에 있는 흐름인데 출발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들여다 보면 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가 자리가 잡히면 내가 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뭐라도 내가 하겠다 해서 출발한 왜? 그 보답하려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늘 고마움이 솟구쳐올라서 전체가 함께 해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있어. 왜? 보답하는 마음을 지니고 가니까. 근데 그 보답하는 마음이 살짝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고마움도 안 나와. 그러면 전체가 지금도 내한테 뭐 95% 이상 도와주고 있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 혼자네 너무 힘드네 이러면서 그 고마움이 사라졌으니까 보답하는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도와주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와준다로 바뀌어 이렇게 내면 세계를 여러분 들여다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존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하세요. 이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늘 소통을 하신다. 근데 이 존중이 살짝 사라지면 소통이 안 하고 일방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존중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소통을 했죠. 근데 존중이 살짝 빠지면 일방으로 가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죠. 이런 것도 존중과 연관해서 자기를 들여다 보려니까 존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인데 상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고 여러분들 무심도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존중. 그러니까 저거를 존중하는 표현부터 연습을 많이 하라고. 존중하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지금도 여러분 같이 하잖아. 지금 무슨 일을 이거 좀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 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살짝 비슷한 느낌이지 사실은 달라요. 아시겠죠? 여기도 함께 해달라 할 때는 전체가 도와준다는 요 마음에서 출발하고 이게 도와달라 할 때는 여기야 함께 있으니까 개체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것도 살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거 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출발이 다르다는 것도 살짝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도와줬으니까 반드시 또 고마운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분이
서운하지 않고 다음에 또 도와줘. 근데 여기는 이런 기회에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맙단다. 할 수 있어서. 안 그래도 보답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보답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오고 거꾸로 오히려 고맙다고. 왜? 늘 보답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뭐라도 내가 보답해. 왜? 그런데 고마움이 계속 따라다닌다 이 소리. 누구한테? 내한테가 아니고 이 전체한테. 근데 이것도 전체한테 도와준 덕은 제 개체를 볼 때도 개체인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인 개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뭐냐면 내 부모한테 내가 잘하는데 개체로 잘할 때 하고 전체가 내 부모일 때는 뭐 천하 부모를 대표해서 이분한테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냥 내 부모라서 내가 잘하는가 하고 지금 이 내 부모가 천하의 부모다는 거지. 그런데 대표로 내하고 가까이 지금 인연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을 전체에게 하듯이 한다. 출발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개체로 하면 도와준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내한테 안 알아주잖아. 내가 뭐 열심히 엄마 뒷바라지 그러면 서운해. 근데 나는 이 전체의 도움 덕분에 살아서 이 고마움을 보답하는데 대상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어머니예요. 전체를 대신한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거라 도와준다는 생각하는 걸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말을 여러분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자세히 정리를 해서 출발이 전체냐 출발이 개체냐에 따라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출발하고 전체는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한다. 이게 왜 여기는 함께하는 뭐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고 예, 이 안에는 철저히 고마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꼭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 안에서 진정한 존중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일방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때 존중은 철저히 전체에서 출발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뭔지 아세요? 어디 있을 때 전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무심에 있을 때 전체가 돼요. 이렇게. 여기 같은 말이에요. 전체에서 출발한다, 무심에서 출발한다. 같은 말. 그럼 무심에서는 전체에 딱 맞는 맞춤식이 영이 일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존중이 전체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 출발하는 사람은 자신도 전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체가 어디요? 무심이니까 무심에서 영이 내려준 느낌대로 자기가 상대에게 하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된다. 이게 출발에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 출발을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이 지구는 출발할 때 콩을 심고 보면 아무리 콩농사가 되든 안 되든 콩하고 실험하는 거라 콩이 수확되든 콩이 수확 안 되든 그걸로 끝이에요. 시작할 때 전체에서 출발하면 전체가 나를 돕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래오래 함께 가시면서 왜 전체가 지속해서 돕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개체에서 출발하면 갈수록 도와주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치게 돼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오늘은 함께 있는 것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여러분 들여다봐. 우리는 함께 있다. 왜냐면 하나 이기고 한몸임으로. 그렇지만 정말 나는 전체가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보답하라는 마음을 지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출발하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서 그 고마움에 대한 그걸로도 자기는 어마어마해. 환희심도 나고 생기도 돌고 활기도 기운이 안 빠져. 거꾸로 말하면 힘이 안 든다. 그리고 늘 전체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한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